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5년 단결 홍익 총선거에서 제38대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단 랩으로 출마한 정 후보 경영학과 최재신, 부후보 경영학과 이승현입니다. 저희 정 후보 부후보는 제37대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활동하며 동아리들의 필요를 체감하고 총동아리 연합회와의 소통 및 활발한 지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랩은 프랑스어로 꿈을 의미합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는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으로 출마하여 동아리들을 위한 더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의 지원을 통해 함께 꿈을 펼치고자 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아리 활동의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동아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의 개편을 통해 총동아리연합회 문의 방법을 정형화하겠습니다. 저희는 노후화된 네이버 카페를 개선하고 카카오톡 채널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동아리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나 기한 작성 방법 등을 담은 공개 노션 링크를 제작하고 이를 카카오톡 채널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소통의 한계로 인해 얘기하지 못했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동아리 소리함을 만들어 동아리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동아리 대표자 연수가 학기 시작 이전에 새로운 대표자들이 동아리 운영에 대해 배우고 동아리들끼리 교류하는 자리인 만큼 동아리 활동 중에 발생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온 오프라인으로 소리함을 개설하고 이를 매달 공유하여 동아리들의 곁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습니다. 동아리 소모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아리 소모품 지원은 한정된 학생회비로 진행한다는 특성상 모든 동아리가 지원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생회비인 만큼 동아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인 동아리 소모품 지원에 대한 예산을 이전보다 늘리고 1학기와 2학기에 소모품 지원을 진행하는 분과를 나누어 최대한 많은 동아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아리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동아리들의 소개와 동아리방 위치 등이 담긴 소책자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신입생을 포함한 동아리에 관심을 가지는 학우들이 동아리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 동아리 박람회를 진행하긴 하지만 단기간 진행으로 인해 모든 동아리를 파악하고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동아리 박람회 이후에도 동아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학생회관이나 제2기 숙사 등 동아리 방이 위치한 곳에 동아리들의 소개가 들어있는 소책자를 비치해두고 여러 학우분들께 잡지처럼 쉽고 편하게 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달 동아리의 일정과 활동을 공유해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학우분들께 접근성이 높은 총동아리 연합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 소식란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우분들께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아리 활동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벤트를 통해 접근과 관심을 높이고 동아리에 흥미를 가진 학우분들께 다양한 소식을 제공함으로써 동아리 행사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확장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동아리 간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동아리 간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교류를 증대하겠습니다. 동아리와 총동아리 연합회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 간의 소통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아리들이 학기 중 활동에 필요한 경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창구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동아리들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활동을 더욱 다채롭게 하고 더욱 양질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과별 연합 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합 행사뿐만 아니라 새로 진행할 다양한 연합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 동아리가 협력하는 연합 행사는 규모가 큰 만큼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 동아리 연합회는 이러한 행사들이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아리들의 다양한 활동 행사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면 활동이 활성화된 지 2년이 지나면서 동아리들의 활동은 이전보다 더 활발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활동들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스포츠분과의 농구반 점프에서는 농구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24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큰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없던 활동뿐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행사들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동아리들의 다양한 활동과 행사가 학교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동아리들의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